나의 사랑 리베카. 양준일 씨가 이렇게 소환되기까지는 네. 어떻게 보면 90년대의 방송 영상들이 인터넷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네, 갑자기 양준일 씨가 이 와중에 소환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언제 최초로 이걸 왜 올렸을까? 그렇다면 누가 최초로 90년대 양준일의 무대 영상을 올린 걸까요? 열풍의 불을 붙인 결정적인 영상은 2019년 6월에 올라온 온라인 탑골 공원. 하지만 양준일을 소환한 최초의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가장 오래된 양준일 소환 영상은 네, 댄스뮤직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양준일 2012년 MBC에서 올린 과거 출연 영상이었습니다. 1991년 3월 MBC 토토즈를 통해 데뷔한 양준일은 29년 만에 MBC를 재방문. 후배 아이돌 가수 사이에서 당당히 음악 중심 무대에 섰고 데뷔 30년 만에 생애 최초로 토크쇼 단독 게스트로 다시 MBC를 찾았습니다. 30년 라디오 DJ 배철수와 30년 만에 컴백한 레전드 양준일의 만남. 진원지를 막 찾아가니까 네. 이 좀 결국 MBC 자랑이네. 네. MBC였다. 여기서 MBC가 갑자기 숟가락을 확 얹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MBC에서 최초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작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문을 두드린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음반이 댄스 위드 미 아가씨라는 노래를 댄스 위드 미 아가씨. 네, 네. 그 노래를 이제 가요 프로그램에서 틀어달라니까 그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사가 거의 영어죠? 네, 그래서 이거는 팝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선배님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는 가요기 때문에 우리는 못 튼다. 네, 왜냐하면 선생님이 트신 음원 진짜 전통 미국에서 들어온 음악만 틀었었지 그냥 영어가 들어갔다고 팝이라고 생각을 근데 그것도 사실 하죠. 맞는 얘기거든요. 네. 왜 그러셨어요? 아 몰랐잖아. 아니, 저한테 직접 온 게 아니니까. 섭외 문의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배철수 잼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 선배님 때문이죠. 아, 진짜요? 네, 그럼요. 사실, 저 잘 모르지 않아요? 선배님은 그냥 아이콘이에요, 지금. 제가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언제 아이콘이 됐어, 내가? 언제? 그러니까 선배님 자체가 너무나도 큰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요. 그 뭐지? 대표님. 선배님 자체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그럼요. 네. 아까 봤잖아요, 대기업. 소기업인데, 저. 아, 대기업. 한 분야 일을 30년을 하셨는데. 그렇죠. 예. 방송 첫 데뷔가 MBC예요? 네. 네. MBC에서 이제 병아리 무대라고 그때 신인 가수들만 모아가지고 병아리 무대 귀엽다. 네. 아.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리베카를 부르는데 네. 근데 그때 MBC 미용단이 최고였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무를 짜시는 네, 분이 또 봐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안무 선생님이죠? 네, 안무 선생님. 근데 네. 벌써 짜놓으셨어. 안무를 짜놨어. 네. 그랬는데 내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가 저 이렇게 하기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병아리가 병아리가 그 안무가 마음에 안 들었군요.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선생이 반했겠는데 뚜껑이 열리셨죠. 야 PD 불러. PD도 함부로 막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인 거죠 지금. 네, PD 불러 왔다. 네, 그래서 PD 불러. 그래서 PD 선생님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나보러 설명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사실 선생님 저는 얘기를 했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래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러시는 거 아하. 그래가지고 제가 리베카를 틀고서는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어요. 네. 그러니까 PD 선생님도 이게 열렸어. 그 안무가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머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병아리 무대를 다 보면 저만 혼자 무대에 혼자서요. 어머 그래서 진짜 안 하신 거예요 네. MBC 네. 안무단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제가 차를 그 MBC 방송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자동차 유리를 이렇게 뚫으면서 네. 리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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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양준일의 양준일 양준일 그러니까 리베카 리베카 아, 이름은 뭐 양준일 양준일 리베카 네, 아,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없어지고 그냥 리베카가 됐고 유명해 리베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맞아. 양준일이 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양준일 씨한테는 정말 소중한 곡이거든요.